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 필승모터스 재고 박앤슬 제2탄 주인공은요, 그랜저 HG랑 스타렉스 4륜 차량입니다. 첫 번째 나올 영상인 그랜저 HG는 그 850만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요 영상으로 20만원 더 추가 할인해가지고 8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기존 찍었던 영상이 나오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차량 상태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영상 시청 전에 요 대표 영상을 보셔야 200만원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스타렉스 4륜. 저희가 1290만원에 판매하던 차량, 이것도 20만원 내고 해가지고 1270만원에 판매하는 중입니다. 더 이상 내릴 게 없어서 이거라도 내릴 테니 가져가달라는 마음으로 올린 겁니다. 거진 수수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구매하실 때 수수료 받고 뭐 매도비 이런 거 나가는데 거기서 20만원 세이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좋은 차량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죠.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꿀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저 HG입니다. 휘발유나 경유 차량 아니고요. 요즘 또 이제 많이 찾으시는 LPG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PG HG300 이그제큐티브 완전 풀옵션인 차량입니다. 완풀옵 차량이고요. 우선은 한번 차량 어떤지 보고 세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차 외관 상태 보셨습니다. 스펙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2년 5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20만 8천 키로 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연식 대비 키로수는 한 4만 정도 더 타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떤 옵션들 들어가 있고 가격도 어떻게 형성되는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또 제가 소개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 타이틀 가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LPG 용도 이력 있는 차들 상당히 많은데 용도 이력 절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지금 전국 최저가가 950 이상입니다. 가장 싸야지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혜택이 있으실 거니까 이 차량은 880만원의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어떤 게 좋고 나쁜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컬러는 블랙바디에 앞에 전방 감지기,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본넷이나 범퍼 부분 손상된 부분 전혀 없고요. 이쪽으로 볼 건데요. 네, 좌측 휀다 부분 보셔도 문콕이나 단차 있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80% 이상 남았고 휠 컨디션 또한 실 기스도 없을 만큼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이제 사이드 리피터도 깨끗하고 앞도어, 뒷도어, 필러 부분 그리고 뒤 휀다 부분까지 단차 나거나 문콕이 있거나 기스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관리 정말 잘 돼 있고 광도 저희가 비싼 돈 주고 드린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상태도 앞쪽이랑 가격감 8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 휠 컨디션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뒤쪽 와서 보시면 차량 같은 경우 외관은 100점 줘도 될 만큼 상당히 관리가 잘 된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가스통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트렁크 공간은 다소 그냥 일반 대형보다는 협소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다 들어가 있고 우측면 보시면 우측 뒤쪽 휀다, 빨리빨리 따로 세요. 우측 뒤에 휀다, 뒷도어, 앞도어, 앞 휀다까지 휠 상태까지 역시나 완벽한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는 제 이름 적자 걸고 100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 공간 보여드리면 시트 울거나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오염되거나 그런 모습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에어컨 송풍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풀옵션인 만큼 이제 뒷자리 열선 시트 이제 DIS 버튼까지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뒤쪽에서도 조절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 타셔서 내부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했습니다. 시동부터 걸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한번 누르면 시동 바로 부르릉 잘 걸립니다. 전 조금 어디고, 와, 선루프 개방이 이게 좌우측으로 되네요. 네, 선루프 열릴 때도 뭐 소리 크게 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잘 열리고 잘 닫히고요. 오디오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 닫혀라. 선루프의 개방이 좌우측으로 되는 게 그렇게 신기하지? 우선은 보자, 좀 낮추고 지금 좌측부터 전동접이 백미러 작동 당연히 잘 되고요. 창문 잘 내려가고 오토 운전석 오토, 보조석 오토입니다. 그리고 닫히는 것도 잘 닫힙니다. 사이드 그리고 이제 전동 시트 좌우측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조석 보셔도 보조석도 이렇게 앞에 사람 시트 모양 보이죠?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루프 들어가 있고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한번 가시는 거를 이제 요즘 나오는 앞뒤 2채널 LCD 화면으로 가꾸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작동 가능하고 아까 뒤쪽에서 보셨던 이제 후방 카메라 직각 주차, 뭐 평행 주차 이런 버튼들 네, 다 됩니다. 그리고 좌우측 당연히 밑에 쪽 보시면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좀 뻑뻑했지만 네, 이제 부드럽네요. 네, 이렇게 조금 여기는 사용감이 조금 있긴 있네요. 하지만 뭐 안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정상 작동은 다 합니다. 그리고 오토 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이제 뒤에 리어 커튼까지 이렇게 쭉 뒤에 보여주고 있나요? 네, 뒤에 리어 커튼 올라갔고 내려오고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USB 단자, 아이폰 단자, 악스 단자, 그리고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고 핸들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감지까지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옵션은 정말로 안 들어간 게 없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지금 이렇게 파킹 놓고 공회전 한번 돌려도 이게 아직 20만 탔으면 엄청 많이 탄 차 같은데 워낙 차 자체를 잘 만들었고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악셀 공회전을 돌려도 차 떨림이나 아니면 잡소리가 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정숙합니다. 확실히 정숙하고요. 이제 내리셔서 가장 중요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바로 엔진룸 개방했습니다.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바로 엔진 소리 들었습니다. 딱 나야 될 소리만 나고 있고요. 안에 실린더를 긁긋한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소리 정말 좋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안에 옵션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파선의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오토홀드부터 시작해서 좌우측 통풍 열선 시트까지 열 손가락에 다 담기도 부족할 만큼 많은 옵션 들어가 있고요. 880만원 전국 최저가에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좌측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아 상담해 드릴 거고 이거 출고 또한 제가 직접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영상 잘 보셨다면 항상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달아놓으셔야 더 좋은 차들 안 놓치고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하니까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김정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P승! 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권화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저보다 키가 크네요. 네, 그랜드 스타렉스 11인 4륜 이제 외건 VIP팩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안에 이제 운행하기 편하게 해놓으신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제가 천천히
아니 옵션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흥분을 했는데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14년식 15만 킬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 뭐 놀러 다니실 때 많이 이용을 하셔갖고 장거리 주행이 많았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는 맨 마지막에 이제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 저희가 1,320만 원에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교환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주 살짝 이렇게 조금씩 흠은 있네요. 네. 라이트 뭐 백한상 일어나거나 그런 거 일절 없고요. 뭐 본네트나 범퍼 이런 거 굉장히 깔끔하고 타이어 상태는 지금 쭉 보면은 어딨나요? 아, 타이어 상태는 지금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생활의 흔적 조금씩은 있는데 뭐 저런 거는 의미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게 띠를 이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조금 더 뭔가 멋있다. 뭔가 연예인차 느낌?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게끔 하네요. 사이드 리피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와서 보시면 도어 부분이 문콕 일절 하나 없네요. 이렇게 넓은 승용차들보다도 훨씬 더 긴 많은 판때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문콕이 하나 없다?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신 거죠. 뒤에 타이어 역시나 그냥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 상태는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를 넘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요. 11인승답게 시트는 끝까지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 다니실 때나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관여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렁크도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정숙하게 잘 닫히고 합니다. 후방 감지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뒤로 와서 말씀드릴 게 없으면 외판에 이제 뭐 문제가 있어야 말씀드릴 텐데 문제가 없어서 문콕도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 열어서 뒤에 가기 전에 뒷자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자를 지금 이제 슬라이드 형식으로 뒤로 많이 빼놔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이용하셔도 되고 뒤로 밀어서 이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거기는 이제 그냥 일반 서랍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옆에 보시면 220V짜리 콘센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어떻게 뭐 잘 빼고 뭐 어떻게 하시던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잘 이용해 주시면 진짜 좋은 차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도 좀 당겼는데 이 뒤에마저도 뒤에까지도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뒤에 타신 분들도 개방감도 좋고 지금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가서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유용한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내부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시동은 사지키로 이렇게 스타트 버튼 형식으로 만들어 놔서 그냥 키 없이 이렇게 돌려주시기만 하면 시동은 굉장히 잘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쪽에서 일을 하지만 이런 대형차 이런 승합차 느낌의 경유차는 좀 차가 많이 떨린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 차가 좀 그런 걸 없애준 것 같습니다. 안에 굉장히 정숙하고 엔진 소리도 마찬가지로 좋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고 올릴 때도 이제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토 라이트, 와이퍼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은 조금 해지긴 했네요. 확실히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하시던 분들이라 지금 핸들 부분은 조금 이제 많이 해지긴 했는데 이거 교환 비용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요. 그럼 굳이 싫으시면 여기다 카바 이렇게 씌우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이용하셔서 전화 받고 노래 듣고 하시는 거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실키로수는 이제 152,433키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보여드리면 위에서 안전 위에서부터 시작하죠.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2채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내려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 노래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소리가 잘 나온다는 만큼은 확인이 됐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에어컨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도 어우 정말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지금 마이크에 담기겠는데 소리가? 바람 소리가 굉장히 그만큼 바람도 잘 나오고 시원하기도 엄청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리어 부분 컨트롤러도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뒷부분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운전석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장거리용으로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통풍 시트 이런 거 이용하셔서 승차감에 조금 더 엉덩이 베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없앤 듯한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열선, 이제 우측 열선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 옵션이 스테렉스 이렇게 많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후방 카메라 보면서 미션 상태도 확인하고 다 했지만 완벽합니다. 네. 이거 미션 진짜 완벽합니다. 미션도 완벽하겠다. 보증도 이제 중고차 보증도 다 받으실 수 있고 전혀 걱정 없겠죠. 밖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륜, 4륜 이렇게 설정하셔서 그리고 이제 뭐 시간증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용의 흔적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 정도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컵홀더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 뒤에 보조석 뒤에 문은 자동문, 자동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버튼 이용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뭐 덜 닫히고 덜 열리고 이런 거 없고요. 너무 좋네요. 뒷좌석 이렇게 컵홀더도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 뒤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있고 진짜 없어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돈만 있었으면 이런 차 끌고 다니면서 정말 여행 많이 다녔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밖으로 나갔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감히 하나 얘기하는데 요 정도 키로수의 경유차랑 스타렉스 제가 이번 연도 들었던 차량 중에 엔진 소리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상 없고요. 정말로 너무 깔끔합니다. 미션 상태도 좋고요. 안에 실내에 저는 다양한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대로 이런 차량 가져가셔서 편안하게 뭐 놀러 다니시는 데 쓸 수도 있고 장거리로 이용하시는 것도 있고 야 진짜로 완벽 그 자체입니다. 진짜 엔진 꺼내다가 집 앞에다 갖다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만큼 제가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정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 저희 필승 모터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그 좋아요 진짜 이제 영상에 좋아요 누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아요 많이 눌린 때까지는 다 저희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필승모터스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 필승!